어머, 어떡해. 인도예요? 아, 지금 커튼이 없어서 가려놓은 거구나, 그냥. 아니요, 커튼이 있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티비가 좀 이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네. 아, 저게 한 십몇 년 된 티비예요. 아. 요리 안 하시네요. 안 뜨셨지? 아, 네, 전자렌지 들어오는 거. 아, 진짜 솔직한 방송이다. 아, 뭐 야, 어떻게 나 진짜 리얼이다 이게. 오, 저렇게 지저분해요? 아주 평범한 여성의 집입니다. 정말 캐리오먼. 네, 캐리오먼의. 네. 오, 어떡해. 정말 생활 공간. 네, 진짜 와. 아, 근데 이불 취향 독특하시네요. 아, 저 색깔이 많은 게 좋아요. 시바견이다. 인형인 줄 알아. 어머, 아,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은 다 하죠. 뭐야? 일이 뭔가 일 관련이겠죠? 대표님, 대표님 자금이 막혔어요. 그냥. 그렇지. 뭐라고? 누가 튀었어요. 어. 나 진짜 너무 리얼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얼굴 긁으시는 것까지 나와. 다 결제해 줘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문제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계약이 한 13년 동안 있으면서 뭔가 제가 안주하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13년이면 진짜 길게 계속 하셨네. 그대로인 느낌, 그쵸, 정체된 13년 느낌. 13년 오래 있었죠. 뭔가 다른 환경 혹은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지른 거죠. 그냥 못 모르고 그냥 회사를 세웠죠. 이거 주무실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자야겠어요. 예전에는 무음으로 처음에 했다가 많이 혼났어요. 아. 직원분들한테. 바로 말해. 영상은 최대한 컨펌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성으로 메시지가 보내야 될까요? 저게 빨라요. 제 손가락보다. 네, 그래, 저도 이거 있어요. 업무존이다. 아, 거기서 일하시는구나. 사장님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 계속 일해. 퇴근이 없어. 와, 회사 노트북 구입 견적서래. 와, 저거 다 돈인데. 진짜 저 요즘 견적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비싼 거였나. 최대. 돈이 술술술술 나간대. 네. 115만. 아, 진짜 몰랐어요. 우와, 정산 차이가. 네. 우와, 정산. 아직 경리가 없어요? 경리는 안 계시고 재무 팀장님은 계시는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어떤 걸 썼는지는 맞아,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24일. 아, 그것도 미팅이구나. 미팅. 끝. 끝, 끝, 끝. 이렇게 공유. 오늘은 뭘 들을까? 조남진대. 야! 우리 혼자서 되게 잘 노시는 것 같아. 네. 아, 이거 진짜입니까? 네. 아. 진짜 집에서 저러고 놀아요. 작업실 들어오는. 음악은 자기만 들리는 거니까. 왜냐면 신 받은 사람도 저 정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입술 이렇게 좀 내려가고. 아, 그쵸. 예. 아 이게 제가 약간 층간 소음이 날까 봐 걱정돼가지고 전 음악 크게 그치.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 요즘에 그런 파티 한다면 이렇게 온 사람들만 해줬을 때 딱. 네 맞아요. 아 진짜로요? 와 아, 재밌다. 예. 와 와 일어났어. 와 와 얘기할 때마다. 와 뭐 하는 거야? 뭐했어? 뭐야? 뭐야 저거? 저 나를 트워킹한다고? 저게 어떻게 트워킹이에요? 진짜? 오프일 때 유빈은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저건 그냥 트 워킹 아니에요? 워킹 워킹. 아 연습 중이에요. 이상하게 강아지 앞에서 저렇게 하게 돼요. 그죠? 네. 아 진짜. 네. 너가 나 밥 먹는다. 거 안 먹고 다른 거 꺼내. 네. 오 예스. 어제 시켰던 뭘까? 그대로 있는데 오. 감자탕. 감자탕이야? 예스. 그러니까 어제 먹으려고 시켰다가 못 먹고 먹었어. 넣어놨어요. 아. 저건 전자레인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심지어 테이블 옆에 레인지가 있어. 바로 꺼내야 되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저걸 보자. 좀비 영화. 아 아침인데 좀비 아침에서. 근데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내장탕이나 감자탕 이런 거 잘 못 먹게 되잖아요. 뭔가. 와우. 내성이 강하신데? 아 너무 무섭다. 근데 좀비 영화 보면서 감자탕 뼈를 이렇게. 제가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좀비 영화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밌어서? 되게 그게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충실한 게. 아. 막 목 베고 그런 것도 좋아. 되게 좋아해요. 아. 약간 B급 감성 되게 좋아하고. 아. 어머머머. 눈 커지는 거 봐. 뼈를 발라 먹네요, 근데. 와, 되게 재밌게 사신다. 나갈 준비해야 돼. 저랑 좀 비슷한데요? 아, 위에 있는 거 입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아 저렇게야 잘 먹는다고요? 이렇게야 잘 먹어 아시죠? 찐이다 찐. 뭔지 아시죠? 우와. 와 진짜 웃긴다. 나 오늘 신발 잠깐만. 신발을 방에 에? 에? 아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다 여기저기에 아, 있어요. 아 이제 짐이 정리가 다 안 됐죠. 그쵸. 그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네요. 그쵸. 저만이 알죠. 어, 역시. 패턴이 있어, 패턴이. 그럼요. 나도 낭점스. 와, 진짜, 진짜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쿠션 바르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잘 먹, 아시죠? 다 공감하실 텐데. 하고 나면.
혈색은 좋아 보일 것 같네요. 아니야, 강보자 선생님이 뺨을 100대씩 때리라 그랬어. 쫀득해지죠? 라디오 컬트쇼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멋있다. 아유, 멋있다. 뭘 하고 있나 나가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자. 뭘 했잖아. 예, 회사. 아, 그리고 CEO라며. 대림이라. 어쩌다 그치, 방송할 때 소문이 참 빨라요. 뭐만 하면 바로 소문이 나. 맞아. 오. 땡큐. 오, 명함이다. 아, 클래스. 잘 뵙겠습니다. 오나. 우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나요. 괜찮으셔서 심도 깊은 대화를 좀. 좋죠, 좋죠. 나는 심지어 좋죠. 나는 심지어 회사 알아보고 있어. 오! 오! 아 진짜 이게 아, 지금 여기 나와야 됐었네. 어머. 네. 조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네. 감동의 선율이 물결 치는 시즌 특선 라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깔끔한 뒷자리 숙녀라고. 오, 아. 좋은다 싶어. 클레저 아, 또 한 번 클레저 이후에 라이브인데요. 또 라이브. 본인의 노래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번에 넵넵을 이제 제가 전에 무성영화 같이 썼던 프로듀서 언니랑 같이 만드셨구나. 네. 직접 작곡한 노래시군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도 너무 즐겨 듣는 라디오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요. 이 프로는 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청취자가 된 느낌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루엔터 유빈입니다. 네, 네. 앞으로를 잘 부탁드립니다. 혜림이도 아, 나와. 아, 네. 끝나고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CEO의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고 또 혜림 씨 홍보도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음방을 하면서 페이스 미팅도 다 다녔어요. 페이스 미팅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만나서 이제 저는 이런 음악으로 나올 거고 이런 무대를 꾸미고 싶고 이런 컨셉입니다 하고 이제 보통 그걸 소개를 매니저가 가서 해주고 아, 네. 된대 안 된대 피드를 받는 아티스트였는데 이제 직접 네 직접 갔는데 진짜 다리 풀렸어요. 하고 나오자마자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 데가 처음이기도 하고 네. 저는 항상 그냥 섭외되면은 가서 했었는데 이제 섭외해 주세요라고 가는 거였으니까 거절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잘 마쳤다. 아, 우리 사무실 간다. 사무실 구경. 저희 사무실 들어갔어요. 아, 축하합니다. 입성이네, 입성. 아, 지금 되게, 되게 멋있잖아요. 약간 정장에 백팩. 백팩. 백팩 그래서 요즘에 젊은 CEO. 안녕하십니까. 공유 오피스예요. 탕비실처럼 꾸며져 있는 그런 라운지 공간도 있고요. 아, 요즘에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진짜 잘 돼. 아, 그 다른 분들도 계시는 거니 다른 회사분들도. 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최적화돼 있는 곳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럼 저 공간은 직접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다 진짜 발품 팔아가지고 다 검색해서 알아봤어요. 확실히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시설도 훨씬 좋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회의실 예약해놨죠? 네. 그러면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회의실은 네. 미리 이제 예약을 아이고, 하고 쓰는 건가요? 네,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르 엔터테인먼트 첫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팀 먼저 할까요? 네, 영상팀 먼저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콘텐츠가 먹방 관련 콘텐츠인데 분류를 나누자면 맛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푸드파이터인 식당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다른 먹방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분들 몰래 뭘 먹는다든지 차라리 그런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저를 봤을 때 공감을 할 수 있어야지 다른 분들이 했을 때랑 똑같은 걸 하면은 굳이 제 걸 볼까요? 더 맛있게 먹으시는 분들 많은데 일할 때는 또 말투도 변하시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라졌죠 아까보다는. 네. 오 그러네요. 템포가 네. 빠르다. 아 제가 그 카톡으로 와 진짜 할 게 엄청 많구나. 우와. 처음에 진짜 멘붕 왔었어요. 차라리 그냥 그저가는 그냥 내일만 하면 되는데. 그쵸 제일만 하면 되는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컨펌 우와. 결정해야 되고 구성원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합이 안 맞으면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카톡으로 네. 제작 비용 예산안이랑 지금 지급된대요.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의 근데 제가 처음에 잡았던 예산안보다 오버는 됐어요. 아. 뮤비도 지금 오버됐고 의상도 다 오버된 상태여서 아... 처음에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하자고 했던 금액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쓴 편은 아니긴 해요. 다음 앨범엔 좀 더 여기서 디벨롭해서 예산안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기본 틀만 제가 잡은 거고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